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일본 활동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한 3, 4개월 정도 억지스럽게 예술 활동을 이어가다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술계의 우클릭과 좌클릭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복귀의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스스로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기회 많았죠. 유튜브 정치 활동을 좀 쉬고 방송을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유튜브를 안 하는 조건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작은 문화 공직에 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마냥 탄압받고 핍박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선택했습니다. 예술은 취미로 하고, 화환 사업에 집중하면서 가족 부양하고, 유튜브 정치는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저를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매일 쏟아내는 이야기 있죠. 그런 메시지가 온라인 세상에 차고 넘칠 때까지는 이 4시 10분이라는 수도꼭지를 못 잠그겠더라고. 매일매일 영상이 4편씩 콸콸 나오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틀어야지. 그리고 제가 성공한 연예인은 아니었지만 연기하고 행사장에서 마이크 잡고 한 20여 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만족하고요. 정말 여한이 없이 은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자식 키우고 계속 유튜브로 정치해야죠. 입법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지만 대중적인 영향력은 키워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정치판엔 이 영향력이라는 게 되게 귀합니다. 인플루언서로서의 기능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분들도 많으니까 같이 전하고 같이 알려야죠.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전엔 유튜브 제작 규모도 크고 프로젝트도 많고 나름의 스튜디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작비를 도와달라고 호소드렸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자유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씁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내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래오래 동행합시다.